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셨던 좀 꿀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조우로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아, 벌써부터 일 시키는 거예요? 오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저 오늘 너무 편하게 와서 5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왔어요. 너무 가까이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가는 곳이 에코피스라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에코피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는 코스라든가 저수지 네. 같이 단수시설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네. 초동조치부터 산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에코피스 프로다. 최고다. 최고다. 들어가서 우리 직원분들도 좀 만나보고 인사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피스로 가자.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신가요? 웹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 김기현입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 반 정도 됐어요. 비주얼은 2달 반이 아니고 작년은 일하신 일 주로 하시는 건 어떤 업무세요? 웹페이지 개발하고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에 올라가는 UI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많이 했습니다. UI. 모르시겠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계설계팀의 김석준 사원입니다. 나에게 대표님이란? 저에게 일자리를 준 가장 은인이시죠. 나에게 에코피스란? 첫 직장이자 오래될 직장. 과하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과군입니다. 에코피스의 여러 가지 자랑 중에 도달 정성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네. 에코피스가 어떻게 하는 거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에요. 수요자가 그 가격에 맞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그걸 제일 잘 맞춰야 된다고. 기능은 된다.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요. 기본이다. 네.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 요게 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현재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거수지에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뭐 배터리 상태, 네. 이물수 상태라든가 다양한 이런 상황들도 계속 봐야 되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운행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경 보이세요? 에코봇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게 그 에코피스의 마스터피스 에코봇입니다. 여러분 급전칭 들으셨죠? 에코봇이십니다. 에코봇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펌프를 이용해서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질들을 흡입해가지고 네. 사중 필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에코봇이 녹조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거를 거의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코봇 구매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어디 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까? 혁신장터로 저희가 오시면 조달청 일단 검색하셔가지고 혁신장터 알아보시고요. 수질 환경 오염 개선에는 에코봇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에코봇 사러 어서요. 여러분 저희가 에코봇을 보고 왔는데 이제 에코봇 생산 공장 왔거든요. 따라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펌프가 들어가는 펌프 커버를 제작 중이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저 멀리서 보고 여기 정육점 가면 그 고깃집에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네네. 에코피스에 이 젊은 분들이 모여서 청년분들이 하시니까 나는 앞으로 발전할 거야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네, 에코피스 파이팅! 이제는 나와야 된다. 에코피스의 왕 어딨냐 이거예요. 에코피스 왕 어딨어요? 저분이세요? 네. 에코피스의 왕을 만났습니다. 따라오세요. 예. 얘기할 말이 많으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긴장이 되는데요? 최인원 대표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에코피스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어요. 에코피스는 그린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혁신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코피스에서 개발한 에코봇은 저희가 첫 번째로 내놓은 그린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제품이고요.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을 받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 판매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혁신 제품 되고 수원시에 한 대가 납품이 되면서 뒤에 쭉쭉쭉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 변한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선정되고 나서 매출액이 거의 뭐 한 6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혁신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현장의 수요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컸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에코피스 화이팅!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에코피스로 다행시 한번 멋지게 해주시면 에코피스 갑니다. 에! 에코를 지키는 코! 코워킹 집단. 어렵네요.